도서관 사서하면서 겪은 일. 제가 20살 때의 일입니다. 그때 재수를 하면서 졸업했던 고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중고등학교가 함께 쓰는 도서관이라 학교 내 도서관치고는 꽤 규모도 큰 편이었고 책에도 잡혀있는 편이었습니다. 저는 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날 모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인 마감 시간까지 도서관을 지켰습니다. 주말엔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무료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. 대학교 도서관도 아닌 터라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하교한 후나 주말엔 텅 빈 도서관을 혼자서 지키는 것이 다반사였죠. 일주일 동안은 잘 몰랐습니다만 그 이후 혼자 있을 때마다 아무도 없는 책꽂이 쪽 선반을 손바닥으로 텅텅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처음엔 도서관 건물 바로 앞이 운동장이어서 남자아이들이 축구공을 세게 차는 소리가 닫힌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인가 싶어서 운동장을 살펴보았지만 운동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 외에도 슬리퍼 끄는 소리라던가 서고 쪽을 등지고 앉아서 일에 열중을 하고 있을 때면 무언가 다가오는 느낌이 자꾸 들기도 했습니다. 그럴 때마다 크게 혼잣말로 아 뭐야 도대체 하고 외치면 다가오던 무언가가 들켰다라는 느낌처럼 확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. 책을 원래 자리에 꽂아두려고 높은 책장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면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다니며 쳐다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. 그렇게 지내길 한 달 정도 됐을 무렵입니다. 어머니가 제가 근무하는 도서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오셨다가 절 차로 데리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. 여느 때와 같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하나씩 내렸습니다.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. 왜 안 내려와? 거기서 뭐해? 하고 물으시길래 어, 지금 내려가고 있어 하고는 1분 정도 후에 어머니의 차에 도착했습니다. 평소 어머니가 그렇게 수다스러운 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고받을 만큼의 이야기조차도 안 하시고 그저 운전만 하셨습니다.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. 도서관을 정면에 두고 차를 세워두고는 네가 창문 블라인드 내리는 것까지 보고 있었어. 불 꺼지는 것도 전부 보고 있었는데 불이 꺼진 후에 입구에서 가장 먼 창문에 블라인드 하나가 올라가더니 창문이 열리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애가 턱을 괴고 창밖을 내다보더라고. 어머니는 그 여자애가 저인 줄 알고 전화를 거셨던 겁니다. 통화를 한 후에야 앗 하신 거죠.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후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사서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. 다행히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찝찝함은 지금까지도 떨칠 수가 없네요.